여기 보이는 세 개가 바로 샤오미 럭키박스입니다. 요건 3만원짜리, 요거가 5만원짜리인지 저게 5만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를 한번 다 사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샤오미 가성비 제품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에서 구입을 했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3만원, 5만원,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18만원이 들었고 이 구성품들은 어떤 게 들어있냐? 랜덤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뭐가 어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좀 쓸만한 게 있어야 제가 쓸 수 있겠죠? 자, 우선 그럼 요 작은 박스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좋아! 제발 좀 좋은 게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3만원짜리라 조금 기대감이 크진 않지만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샤오미 럭키박스 3만원짜리 개봉합니다. 어? 오! 뭔가 좀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샤오미 제품인데요? 다시 쏴!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잠시만요. 뭐야? 와우, 샤오미 어떤 발열 조끼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뭐야? 와, 선풍기인데 이제 날개 없는 선풍기. 와, 오케이. 또 뭐야 이거? 다 유리에 성에 맡기면 추운 겨울날 쓰는 그런 건가 봐요. 아씨, 겨울 아닌데 겨울 용품이 벌써 두 개야. 이거는 오, 데스크 램프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이게 3만원짜리가 아닌가? 잠시만요. 와, 필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그 지금 쓰고 있는 거울이 깨져가지고 거울을 하나 살라 그랬었는데 이거는 무려 LED 라이트 메이크업 미러예요. 와, 배터리는 1200mAh가 들어있고요. 일단 요거를 한 번씩 까서 보여드릴게요. 괜찮다 싶은 제품 바로 요건데, 자, 요거를 이렇게 빡! 하게 되면, 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거울이고요. 뒤쪽에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게 조금 불안불안해 보이는 이런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5핀 포트가 있는데 누가 봐도 싼마이 제품 같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삐뚤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이 있는데 누르고 있으면 밝아져요. 와, 오! 엄청 밝습니다. 또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지고. 밝기 조절이 굉장히 좀 여러 단계로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신기하네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요거예요. LED 스탠드. 짠! 와, 여기도 이게 뒤쪽에 5핀 포트가 있고요. 와, 배터리가 또 들어가 있어서 3단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쓸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 이거는 까서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 오, 와우. 와, 이 탄성이 굉장히 세고요. 끝에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날카롭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이 베이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고무기 때문에. 나름 이쪽은 알루미늄, 이쪽은 플라스틱. 만듦새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당황스러운데, 자, 이거는 짠! 3단 조절은 가능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약간 왼쪽 위쪽으로 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위치로 바람이 나가진 않고요. 아, 얘는 2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꽤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진짜로 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특이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발열 조끼, 굉장히 질감이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질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와우, 여기 버튼이 있네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뭔가 작동이 되는 것 같고, 이 안쪽에 어떤 열선들이 이렇게 쭉 깔려있는 게 느껴집니다. 얘 같은 경우 충전은 어떻게 하죠? 한번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보다 3만원짜리 샤오미 랜덤박스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왜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있었고요. 이걸 좀 가격으로 따져보자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만원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진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10만원짜리인지 모르겠으나 얘가 좀 더 무거운 것 같고 얘가 좀 더 가벼운 것 같으니까 얘가 아마 5만원짜리 같아요. 자, 얘 5만원짜리라고 예상되는 샤오미 랜덤 박스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기도 꽤나 많은 제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짠. 오! 와우, 뭐야? 와우! 많지는 않아요. 3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박스랑 작은 거, 그 다음 체중계로 보이는 제품, 그리고 돼지코까지. 자, 제일 궁금한 게 이 큰 박스인데 이거 뭘까요? 뭐야 이게. 약간 그 이렇게 쓰는 다리 쪽 바람이 안 통하고 좀 따뜻하게 해주는 워머 같은 느낌? 겨울용품이. 그 다음, 이거 뭐야? 오,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복근 운동하는 그런 기기 같은데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져와보면은 샤오미 체중계. 5만원짜리에 이 세 개가 들어있었다. 얘만 하더라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얘를 한번 까서 볼까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냥 깔끔합니다. 그냥 깔끔해요. 그냥 진짜 전자체중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제가 궁금했던 요거, 이게 이제 복근 운동하는 그런 기구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 안에 있는 구성품도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무엇인가가 표시돼요. 자, 그다음. 그다음 요 친구는 아, 뭐야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 뭐 따뜻하게 사용해라. 돈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5만원짜리에선 제가 좀 쓸만했던 게 체중계도 깔끔하니 쓸만하고요. 그리고 복근 운동하는 것도 집에서 좀 쓸만할 것 같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게 10만원짜리죠. 이 10만원짜리엔 꼭 좋은 게 들어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만원짜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 거 나와라. 괜히 럭키박스냐. 진짜 비싼 거 좀 들어있고 좋은 거 좀 들어있어라. 자, 따라따라따. 오케이, 좋아요. 자, 오, 뭐야?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보이는데요. 미 스마트 멸균 가습기. 아, 뭐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여기 집에 있는 가습기. 얘는 뭐야? 얘도 체중계인데? 어메이즈 핏? 이렇게 체중계만 많이 들어있대. 가습기, 이렇게. 굳이 필요 없는데요. 가습기는 또 뭐야? 아, 이거는 이제 방향제가 이제 시간대로 나오는 그런 거고요. 이것도 집에 있어요. 얘는 같이 딸려오는 거고요. 얘는 뭐야? 프라이버 같은 게 있네요. 에이씨, 뭐야? 아, 그래서 10만 원짜리 까봤더니 이거 오메이즈핏 스마트 체중계, 그다음 뭐 드라이버, 방향제, 가습기. 이 3만원짜리가 제일 좋은 것 같죠? 아우, 자 여러분 보셨죠? 3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샤오미 럭키박스를 까봤는데 제 생각엔 3만원짜리 럭키박스는 한 번쯤 사볼만한 것 같은데 5만원짜리랑 10만원짜리는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오고요. 겨울용품들이 좀 많이 오는 느낌입니다. 겨울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재고 처리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다 합쳐서 10개 이상이 왔는데 제가 실제로 쓸만한 거는 한 4, 5개? 반 정도는 좀 쓸만한 거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전혀 좀 쓸만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운전치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재고떨이를 강제로 당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메이즈핏 스마트 체중계 같은 경우에는 잠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저게 어메이즈핏 스마트 체중계, 제가 보니까요, 아, 저희 집에 윈마이 체중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바디가 되는 그런 체중계인데 집에 있는 그런 체중계로 인바디를 재는 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갖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은 사실 저희 집에 있어봤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첨해가지고요 약 3일 뒤에 커뮤니티 탭에서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는지. 요 친구는 이제 제가 복근 운동할 때 쓸 거고요. 가습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일 꿀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방향제도 집에 많아요. 이거 세트로도 드릴 거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일단 써보긴 할게요. 요거 드릴게요, 요거. 어메이즈핏 스마트 스케일. 그 다음 샤오미 체중계, 요것도 드리고요. 예. 요도, 얘도 필요 없고, 거울은 제가 쓸 거고, 요 스탠드 드리고요. 선풍기. 조끼는 재밌으니까 제가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 요거. 한 3, 4개 빼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좋게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고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